누나 보더니 일로 와봐. 아유, 할아버지랑 있어? 누나, 부둥이. 자, 여러분들 이제 일행분들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저희는 우선 자카르타로 첫 번째로 이동하고 네, 농숙을 하고 아침 비행기로 슬라이시 섬으로 갑니다. 그 노트북 선전에 나오는 그 메탈리퍼라고 하는 그 곤충을 잡고자 한번 가는 중이에요. 자, 이제 출국 심사 완료. 뭐야? 안녕하세요. 장주 아니야? 아, 오늘 슬라이시 네. 같이 갈 멤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원장입니다. 네. 아, 요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십니까? 이번에요? 네. 아, 이거 말하면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왜 논란이 돼요? 이게 다 잡아버릴 생각으로 가는데. 아, 다 잡아버리겠다는. 네, 그냥 독립을 여러 가지 보고 싶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요구로. 그리고 두 번째 멤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 동생 정주예요. 정주예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거의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함께 하는데 오늘 이번에 슬라이시 가면은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일단 너무 기대되고요. 네. 일단 브루님이랑 가니까 너무 좋네요. 아, 진짜요? 아, 부끄부끄합니다. 이번 멤버 정말 안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으로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12시간, 10시간 정도 노숙을 하고 아침 이르게 비행기를 타고 슬라이시 섬으로 들어갈 겁니다. 호텔 잡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샌드위치나 이제 간식 좀 먹고 노숙 좀 할 겁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와, 노숙 진짜 잘했네요. 여기 지금 했던 거 보이세요? 어젯밤 9시에 도착해서 지금 새벽 거의 6시가 다 되었습니다. 닭강정 먹는 중이에요. 자, 저희는 이제 경유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칼리만탄 슬라이시 파푸아 써 있잖아요. 제가 세 군데 다 가고 싶은데 진짜 꿈의 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슬라이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좋아요. 스콜 내리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가이드분을 만나서 갈 겁니다. 와, 나오자마자 그림이네. 되게 열대과일 냄새 나고 좋네요. 습한 거는 지금 당장은 없고 한국의 약간 초여름 날씨네요. 아, 여기도 진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네. 일반 뭐 호텔이나 숙박 업체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빌렸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금 가이드분께서 빌려주셔서 가서 짐을 풀고 오늘은 바로 등하채집, 슬라웨시에서 등하채집을 아마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등록하고 저희 지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허가를 받고 이제 여기서 채집을 하겠다는 약간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가이드분, 허터분들이랑 얘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 숙소인데 예, 어린아이들은 놀고 있고 저희가 오늘 묵을 집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묵을 곳인데 그냥 진짜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아, 두 개 방인데 침대 있고. 오, 나 여기서 잘래.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지금 사진 찍는 건 줄 알고 다 보여주시네.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애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저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뿌이 뿌이. 귀여워. 오케이. 애들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채집 가기 전인데 지금 등하 채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신기했는지 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서로 힐끔힐끔 부끄럽다고 막 이렇게 막 재밌는 순수한 모습 보니까 좋네요 기분. 오,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곳이 이쪽 라인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20km를 걸어가야 된대요. 자, 아무튼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헌터분이랑 같이 하이킹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인원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구아바랑 이제 코코넛 열매나 막 이런 것들 먹는, 잎사귀를 먹는 그런 곤충들도 있대요. 그래서 찾으면서 천천히 가자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 오늘은 등하 채집을 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 뭐 타란툴라라든지 모니터 종류들을 막 잡아서 먹어보는 시간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와. 야, 여러분들 지금 등하하는 곳 도착을 했는데, 와우. 이거 벌써 잡은 거야? 우와. 오,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기랍잡이인데요. 와, 슬라이시 오자마자 이 멋있는 기랍잡이를 보네요. 한번 잡아볼게요. 얘 엄청 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얍! 기랍잡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단기랍잡이가 대표적인데, 와, 얘네는 무늬는 없지만 턱이 이 노란 색깔로 강력하게 이제 잘 보이네요. 턱도 엄청 크네. 와, 여기 산속 안에 이렇게 둔벙이 있네. 이거 약간 연못 느낌이다. 오, 올챙이 있네. 와, 올챙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인도네시아에는 여러분들 화이트 트리플옥이라든지 뭐 다양한 양서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양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큰 메뚜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 오호, 약간 가시가 좀 많이 있고 좀 전투적으로 생겼는데. 그래, 가라. 오, 여기 새우 있다. 와, 새우 엄청 많은데? 와, 여러분들 이게 슬라이시 새우 종류이겠죠? 야,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슬라이시 새우가. 와, 새우 엄청 몰려있어. 우리 사연씨 오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정글에 온 느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번 가보고 네. 싶었는데 네.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신기하죠? 네. 아,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사연씨가 아마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제 느낌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중간중간. 와, 이거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뭐야? 약간 위험하게 생겼다 생김새가. 와, 등에 약간 노란색 그런 무늬가 있어요. 무서운, 뭔가 찔리면 안 될 것 같은, 물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개미 종류도 있습니다. 필리움이에요. 와, 그리고 필리움을 찾았는데 와, 너무 귀엽다. 그 동물에서 게임에서 나오는 그 나뭇잎벌레 얼굴 잘 보면 진짜 귀여워요. 날개가 없는 거 봐서는 아직 성체 딱 직전인 것 같아요 종영. 귀여워. 야, 여기에 지금 보시면 사마귀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의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봐봐, 얼굴에 붙었어. 자, 드디어 여러분들 등하 채집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는 기대치가 좀 낮은 곳이거든요. 여기 집이랑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여기 포인트보다 내일 등하 채집 포인트가 진짜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왔고 적응도 할 겸 맛배기로 뒷산 등하 채집 시작. 오오, 기대온. 야, 드디어 날라왔다. 아, 귀여워. 처음 친구는 기대온입니다 여러분. 아, 아, 날라갔다. 애기 장수풍뎅이라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따지면 장수풍뎅이입니다. 그냥 굉장히 많은. 와, 여러분, 그나마 좀 이쁜 아이가 날라왔어요. 와, 여러분들 그래도 두 번째로
좀 이쁜 사슴벌레가 나왔네요. 약간 얼핏 보면 우리나라 한국 두점박이 사슴벌레랑 비슷한데 지금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에 이끌려서 온 거라 얘가 지금 더듬이를 부들부들 떨고 있네요. 오, 뭐 나왔어요? 오, 오, 소형 수컷이다. 아까 잡은 옥시 소형 수컷입니다. 오, 저 헌터분들이 잡아다 준 풍뎅인데, 오, 되게 이쁜데요, 얘? 색감이 참 좋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 있는 그런 작풍뎅이 종류 같긴 해요. 저는 되게 무급이라고. 개구리예요. 개구리요? 오, 얘 색깔 좀 이쁘다. 이 지금 뭐 먹는 거지? 낙엽 먹고 있네. 약간 색깔은 퍼플 보라 색깔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그 비단계 사과가니와 체형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야, 안 반가워. 자, 그래서 지금 헌터분들이 뭘 잡아다 준다고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데 뭐가 왔을까? 어, 근데 이상하다. 지금 조금 한 30분 지났는데 별다른 거 나오지 않거든요. 불길해 오늘 첫날. 오, 스틱벅. 오, 다른 종류의 스틱버거 왔네요. 어, 뭐예요? 어, 노린자 아니에요? 어, 뭐 하늘소인가? 예, 작은 하늘소 같아요. 어, 하늘소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인터넷에서 봤던 거 아니에요? 어, 야야야야, 그러네. 아, 뭐야 이거? 아, 옥시네.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오, 야야야, 이거 처음 본다. 와, 진짜 처음 보는 사슴벌레다. 이거 무슨 종류지? 어,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정글이지,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뭐예요? 우와, 엄청 커. 우와, 사슴벌레 붙이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얘가 알라면 초록색깔이에요. 오, 그러네. 어이구, 아, 아, 살아있는데 거의 죽어갑니다. 그건 뭐야? 어, 성체네. 필리움 성체. 와, 얘 진짜 이쁜데요, 필리움? 어이구. 아, 귀여워. 어, 사연씨. 약간 불호화가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어, 예. 역시 부르님 채널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여기 지금 라이트를 좀 늦게 켜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 안 날라오네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철썩이 종류도 이렇게 날라오고, 무튼 생각보다 안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내일 일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동해서 다양한 생물들 봤는데 이제 등하채집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일은 아마 낮에 뭐 다람쥐, 청설모 이런 애들을 트랩으로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낮에 뭐 타이폰, 사슴벌레 엄청 큰 거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찾고 뭐 타란툴라 정갈 잡아서 먹어보고 저녁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로 이동해서 등하채집을 이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1편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내일 2편부터 기대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슬러이시 섬. 자, 이렇게 등하채집 1편 종료합니다. 오 마이 갓, 홀리 몰리. 이건가요? 예. 와, 진짜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거 지금 이거 여친가 철석인가 그럴 거예요. 얘 자꾸 시끄럽게 하길래 와, 이렇게 보면 진짜 모르겠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와, 우리나라의 철석이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아이고, 반갑다. 고마워. 타란툴라? 리졸? 이거 꼬리. 꼬리요? 커요? 와! 와! 이야. 야, 오늘 처음으로 와서 이거 레파일을 봤네. 약간 많이 봤던 건데. What is name? 칼로테스. 어? 칼로테스? 어, 많이 들어봤는데? 어, 예전에 이 칼로테스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빨이 굉장히 많고 작지만은 또 물리면 또 찢기고 하거든요. 풀어주겠습니다. 아유, 고마워라. 이야. 아, 여러분들 지금 엄청 큰 돈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다.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 엄청 크죠?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돈벌레라고 하는데, 와, 여기 슬라이시 섬에 있는 아이는 그거의 한 네다섯 배는 큰 것 같습니다. 여기 꼬리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하면은 한 15cm는 되겠네요. 오, 진짜 대박 사건. 풀어줄게요. 어, 야야,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아, 야야야. 아, 물었어. 아, 물었어. 아파서. 아파서. 왜요?
뭐 찾았어요? 타이타누스 타이폰? 세레베스 타이폰. 아, 여러분들 슬라이시 타이폰은, 여기 슬라이시는 이제 중부거든요. 와, 어우, 타이폰이 저기 그림에 떡이네. 확대 한번 해볼게요. 아, 있다. 아, 잡고 싶다. 잡고 싶어. 제가 나무 탈까요? 춤이라도 출까요, 밑에서? 아, 강아지야. 타이타노스 좀 잡아주면 안 돼? 어? 너 온 거 아니야, 잡아주려고? 지금 여기 헌터분이 내일 무조건 잡을 수 있대요. 이게 굉장히 긴 포충망으로 잡을 거고, 이 나무가 타이타누스 타이폰 나무라고 해서 내일 무조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2탄 기대해 주세요. 진짜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아, 오늘 첫날 그래도 굉장히 재미졌습니다. 보고 싶었던 그 메탈리퍼는 아직 못 봤는데, 사실 여기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약 1시간 좀 넘게 이동해야 나온다고 해서 첫날은 조금 약하게 갔습니다. 2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씻고 잘 겁니다. 이거 맛있게 먹고 내일 오전 일찍부터 하도록 할게요. 팬님 오늘 하루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단 목표로 했던 아틀라스나 그런 애들 이제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내일 더 잘 나오겠죠. 와, 근데 진짜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일반 가정집을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내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고.